멋진 가수 정인성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수가 올라올 땐 박수와 항상 질러주는 센스. 박수 항상 소리 질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수면 너를 바라다본다. 설근 햇살에 젖은 파도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십시오. 쪽팔립니다. 이제 우리 누비야 악수 한번. 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같이 나눕니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제가 마디 축제 개막식 때 이렇게 오프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승표 단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저쪽에 저로 인해서 좌측편에 자리하고 계신데 저분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분은 초영예술단 단장님이십니다. 네. 아유, 저 고마워요, 형님. 네. 형님 닮았다는 소리도 듣고. 한번 저보다 자세히. 네. 그 사실 그 제가 참 존경하는 가수이기도 해요. 제가 저도 사실 이. 조금만 낮춰. 네, 낮추고. 네. 많이 낮추겠습니다. 네. 형님 오늘 그. 내가 180 조금 안 되거든. 형님 그 신발을 잘못 신고 오셨네, 오늘. 참 이발을 그냥. 노래 참 잘하죠? 네, 그만큼 인기도 정말 많고 그 형님의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키가 크잖아. 키가 크잖아.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잘생겼잖아. 아이고, 그 말은 즉슨 닮은 나도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아이 참 잘들 논다 그지 우리. 아이 참 그 울산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그 드라마의 OST도 내셨고. 네네. 그죠? 그 요즘에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늘 제가 하는 공연,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런 거 공연은 물론이고요.
또 제가 드라마 사실 2012년도 2013년도에 드라마 KBS 이티비 드라마였죠. 사랑아 사랑아 OST 사랑은 잔인하다 제가 불렀고 2015년도 SBS 드라마 황홀한 이유 심장소리 제가 불렀습니다. 울산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또 정희성 씨가 나오니까 뒤쪽에는 발디딜 틈도 없이 많은 분들 뒤로 돌아오지 마세요. 네. 네.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정말 구름대같이 오셨어요. 그렇죠. 네.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네. 지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뒤로 앞으로 좀. 뭐 어때요? 그 오늘 첫 번째 노래로 이렇게 또 신나는 노래 들려주셨는데 네. 바다의 노아라는 곡으로 네. 문을 열었죠. 네. 오늘 이 바다에 누웠는데 오늘 강에 이렇게 곡이죠. 우리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노래 들려주시겠습니까? 역시 두 번째 곡 뭐 다들 아시는 곡 제 노래보다 네. 여러분께서 좋아할 수 있고 제가 주인공이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는 노래가 제일인 것 같아서요. 그래요. 두 번째 곡은 용필이 오빠 조용필 씨 곡 중에 단발머리. 단발머리. 네, 맞습니다. 우리 이분들의 학창 시절을 네 이렇게 네. 대표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죠? 그렇죠. 그렇죠. 다 단발이죠.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여러분들 노래가 괜찮았다. 뭘 외쳐주시면 되죠? 다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센스가 넘쳐요. 그럼 네. 알바비로 5만원씩 주는데 당연하지. 돈값은 해야지. 고맙습니다. 아유 참.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오늘 이따 밥 사주기로 했어요. 네. 계속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입니다. 박수! 큐! 그리고 나 이거 그 소녀 데려